기타 코드 E마이너라는 코드에 대해서 모양과 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E마이너 코드는 기타 코드 중 제일 쉬운 코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왜냐면 딱두 개의 손가락으로만 줄을 눌러요. 그래서 제일 쉽고 울림도 가장 큰 코드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E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한번 모양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 자리를 눌러주세요. 자, 그 다음 3번 손가락이 같은 2번 프렛 이번엔 4번 줄 자리를 눌러주세요. 자, 코드표 옆에 코드표 함께 보시면 지금 손가락 두 개가 같은 2번 프렛 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이번엔 코드표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2번 손가락이 2번 프렛 5번 줄. 3번 손가락은 같은 또 2번 프렛 4번 줄. 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E 마이너. 마이너 코드는 이 6번 줄 뮤트가 없어요. 그래서 정말 큰 울림을 낼수 있는 코드입니다. 자, 뮤트가 없으니까 편하게 코드 잡으실 수 있고 손가락도 딱두 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말 편하고 간단하게 코드를 외울 수가 있죠. 그리고 E 마이너 코드를 잡았을 때 이제 중요한 동작이 첫 번째, 모든 손가락의 마디를 다 구부리십시오. 이건 제가 항상 모든 코드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면, 이렇게 피면 밑에 줄을 우리 이 볼록한 부분들이 건듭니다. 그러면 뮤트 현상이 일어나요. 뮤트. 그래서 줄을 울리지 않게 되죠. 그러면 말끔한, 깔끔한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. 자, 밑에 줄을 건들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구부리세요. 그 다음 두 번째. 손가락이 이렇게 헤드 쪽으로 눕는 것이 아니고 바디 쪽으로 이렇게 당기세요. 자,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다시.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디 쪽으로 손가락을 당기세요. 그러면 이 손가락의 이등 부분이 정면을 보게 됩니다. 이게 아닌 이렇게.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되면 손가락이 끝으로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. 줄을. 자국이 지금 보시면 손끝에 나 있죠? 자, 손가락의 끝에 줄 자국이 나 있습니다. 왜?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당겼으니까. 그리고 E 마이너의 마지막 코드 설명. 자, 한 프렛, 지금 2번 프렛 안에 두 개의 손가락이 다 들어가 있죠? 이렇게 한 프렛 안에 두개 이상의 손가락이 들어가는 코드들은 모든 손가락을 붙여줘야 합니다. 이렇게 붙여야 돼요. 이렇게 잡는 거 절대 아닙니다. 벌리지 마세요. 손가락을 붙여주세요. 왜냐? 이게 손가락을 붙였을 때 코드를 누르는 힘도 더잘 받고 힘이 잘 모이죠. 두 번째는 다른 이렇게 프렛을 넘어가거나 침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개 이상 손가락이 들어가는 한 프렛 안에 두개 이상 손가락이 들어가는 코드들은 이렇게 다 손가락을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해서 E 마이너에 대한 코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E 마이너는 정말 쉽습니다. 자, 제 영상 잘 참고하시면서 맑은 소리 잘 내시고 모두 즐거운 기타 연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